사전에 얘기할 거 있어요. 뭐야? 울지 마세요. 아들아. 이거 울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아들아. 온다니까. 근데 이거 보여줄까 말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뭔가요? 어머니께서 힘들어하는 걸 보니 무척 힘들어 보여. 아, 어떡해. 아, 우리 아니, 딸이 장하다. 왜 존댓말하다가 반말하냐고. 엄마, 일하는 거는 좋지만 엄마의 몸도 생각해야지. 엄마, 엄마 나 좋아하잖아. 나도 엄마 사랑해. 이건 비밀인데 아빠보다 할머니보다는 나는 젊은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 엄마 내가 시 읽어줄까? 제목 말도 말이지만 하면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는 법. 즉 겉으로는 냉정하지만 속은 북처럼 연약하다. 이런 거 제가 썼대요. 내가 왜 이런 시를 지었는지 알아? 엄마와 아빠 사이 때문이야. 아빠는 겉으로는 무서워도 속은 연약할 거야. 엄마 건강하고 사랑해. 하늘올림. 이것도 98년도네요. 와, 아, 이거 대견하다. 90년생이니까 초딩 2학년 때인가? 이거를 읽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봐봐요. 어머니. 이렇게 읽으면 존나 슬프다고 이거. 아, 다시 해봐요. 어머니께서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 무척 힘들어 보입니다. 안 슬퍼. 어머니. 느끼. 어머니. 엄마한테 자꾸 걸지 말고. 그래요? 아니 근데 하누리가 보니까 네. 이때부터 표절을 했네. 뭐가요? 이게 지금 보면 네. 색깔을 섞어 쓰는 색깔 게 섞어 쓰는 거. 아 근데 이게 유행이었어요. 아 이게 유행이었어요? 아 이게 유행이었어요. 아. 깔라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세대 때 이런 거 없었는지 잘? 네. 아 이게 시였어요. 말도 말이지만 하면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는 법. 즉 겉으로는 냉정하지만 속은 묵처럼 약하다. 야 이건 시가 아니라 시는 말도 말이지만 시가 하면 좋은 말이 있고 말이 뜨거웠지. 예 정준아 좋아. 아 근데 네. 근데 약간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요? 네. 아 좋네요. 저 이런 거 좀 울컥했어요. 아 울컥할 수밖에 없어. 아 그리고 여기 아까 그 맵스 캐스천을 들어서 네. 껍데기에 이스페셜리 포유라고 그런 거.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단어잖아요. 어렵죠. 와 이거 이 초등학교 때 아닌가요? 그거 다 편지 안 써보셨나 봐요. 그냥 편지지 찍어 박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요? 네. 쓴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 하긴 이게 초등학교 학생이 소화하기엔 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종이를 살 돈이 없었어요. 어? 아 다음 편지. 다음 편지는 네. 엄마가 저한테. 갱지에 써서. 아 슬퍼. 이건 읽으세요. 제가 못 읽겠어. 네. 이게 뭐라고요? 엄마가 저한테. 아 이거 진짜 벌써 슬프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딸 하누리에게. 아 메리 크리스마스 딸. 우리 하누리가 태어나서 벌써 10번째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구나.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셨듯이 하누리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멋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엄마는 바란다. 며칠 있으면 하누리가 11살이 되고 엄마는 30하고도 9살이 되겠지. 아, 밀레니엄 2000년에는 하누리 엄마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얘기하고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자. 사랑해요 딸.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에이. 엄마가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번에 네. 그 우리 NLB 결승 끝나고 하누리가 잠깐 제 핸드폰으로 엄마한테 전화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하누리가 가고 하누리 어머님한테 전화 왔어요. 오. 근데 제가 잠깐 통화를 했어요. 뭐 긴 얘기를 한 건 아니고 할 얘기도 없고. 네. 근데 너무 딸을 그 애지중지하는 그걸 느꼈어요. 제가. 우리 딸 그런 게. 그러니까 하늘이가 여기서는 되게 막 천대받고 이러지만 나 쪽에서는 집에서는 되게 귀한 공주님이거든요. 그럼요. 뭐 모든 자식은 부모님에게 최고의 보물이에요. 저는 아니었던데. 아니요. 성주 씨 부모님도 네. 분명히 이렇게 썼을 거예요 편지를. 근데 여기서 뭐 우리 성준이 내년이면 뭐 11레벨이구나 엄마는 39레벨이야 엄마가 우리 성준이 야 패드립 치지 마. 맞아. 패드립 치지 말라고. 란도인을 써줄 수 있을 때까지 엄마가 열심히 파밍을 할게. 뭐 진짜. 이렇게 아니 원래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그러니까요. 롤 늦게 배워가지고 뭐만 들어가면 다 롤 얘기밖에 안 해. 성준이는 밥 많이 먹고 아트마이 창을 사서 할 줄도 모르면서. 아트마이 창이 뭐예요? 뭐예요? 체력 대비 1.5% 오 이거? 와, 오늘? 이론은 빠삭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거 초등학교 때인데 네. 중학교 때 편지는 기가 막혀요. 제가 그때 좀 놀았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한울씨가 네. 언제 살이 쪘어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60kg를 찍었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인기가 많았다고요? 아니 아니 좀 놀았다고요. 그 몸으로 놀았다고요? 아니 잠깐만 우리 동네 일진에는 그 몸 없었는데. 네, 아 얘기해 보세요. 맞아. 싸움은 제일 잘했을 걸. 됐어요. 네. 싸움은 제일 잘했지. 현실이 중요하죠. 지금 너무 예쁘잖아요. 왜 그래요? 한 15kg만 더 빼면. 스택을 많이 쌓아서 돼요. 아 10kg만 빼면 돼요. 아 네네. 네. 스택 많이 빠졌어요 빼지. 지금. 그러네. 나 25kg 빼야 돼 나. 너무 멀어. 지금 저기 뭐야 그 피바라기 다 채우신 거 아니에요? 저 만 스택 채웠었는데 지금 스택 한 5 빠졌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아 마음고생 있어. 아 마음고생 심하죠. 살바라기. 네. 다음 1분 다이어리에는 중학교 때 제가 좋아하는 남자친구한테 받은 편지가 야. 있더라고요. 그런 거 풋풋하죠. 공개해 주실 수 있으면. 네.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거 보면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막 고등학교 때 저는 진짜 거친 동네에서 살아서 싸움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애들끼리. 근데 제가 딱 든 생각이 엄마랑 같이 이제 집에 가는 하교하는 친구를 보면서 아 쟤도 집에서는 엄마한테 되게 사랑받는 사람이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인격체로 인식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거든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걔네들 때리고 빵샷도 시키고? 아니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는 줄 알았겠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는 중간 계층이었기 때문에 네. 빵셔틀 하기도 하고 시키기도 하고 그런 계층이었어요. 제가 양쪽 마음을 다 알아요. 인천은 그래요. 인천은 순위가 딱 정해져 있어서. 저도 인천 쪽인데요. 고등학교 인천에서. 그 말. 다 동산고요. 어디 나왔어요? 동산고. 동산고가 어디요? 몰라요. 저기 도원 있는 쪽. 저기 재물포. 재물포. 재물포 지나서. 거기 되게 거친 동네인데. 거기 운봉구니까. 좀 거칠죠. 그러니까 운봉. 거기 무서워요 좀. 삥도 많이 뜯기고. 그래요. 네. 운봉에서 저희 학교까지 막 출장 오고 그랬어요. 왜 삥 뜯으러? 아니요 저기 뭐야 시내에서 서로 안 좋은 일 있었다고 그 저희 학교 애들 교복 빼서 입고 들어오고 막 그러더라고. 와 무섭다. 진짜 그러는구나. 난 진짜 착하게 살았다니까. 그 옛날 럭키짱이 그 인천 배경이잖아요. 그게 과장된 거긴 한데 인천은 약간 문화가 좀 독특하긴 해요. 맞아요. 지금은 물론 가봤는데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다 바닥에 아스팔트 깔려 있고 논 다 밀고 아파트 세워놓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좀 분위기도 좋고 하긴 한데 옛날에 인천 다니셨던 분들은 그 분위기는 좀 독특한 분위기. 저랑 같은 세대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아 이 사람들도 다 집에서는 다 소중한 자식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들으면 남의 이런 그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좀 아껴주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이렇게 좀 뭐 뭔가 이제 파릇파릇한 청춘 얘기를 들으면 되게 짠해지긴 해요. 좋네. 난 이런 게 이런 증거 자료들이 없어갖고 제가 기억이 안 나. 모아놨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이게 보면은 대세김질 할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이런 거 잘 안 모아놓거든요. 이사 갈 때 다 버리고 막 이러는데. 그렇죠. 정리학 같은 거 이렇게 받고 주고 하면 이제 되게 버리기 미안한 쓰레기? 그러니까 저희 누나나 여자분들 보면은 항상 이사 올 때도 보면 무슨 박스 같은 거에 다 이런 거 담아놓더라고요. 그쵸. 집이 있을 땐 그렇게. 근데 결혼할 때 안 가져가더라고요. 제 딴 남자한테 받은 거니까. 그래갖고 제 장롱 밑에 서랍에 들어있어요 다. 근데 저도 어느 순간까지인가는 제 일기장 네. 그 다음에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았던 테이프 만화책 다 모았었어요. 근데 집이 없어지니까 슬프게. 아니 집이 없어지니까 집이 뭐 포크레드로 파였어요? 갑자기? 재기가 돼가지고? 아니요 월세 받아가시는 형들이 다 나눠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사를 자주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때 다 버리고. 괜찮아 버리고. 우리 집도 폭삭 망했는데 뭐. 폭삭 망이라고는 내가 한우 씨는 인정. 영화 1번가의 기적 보셨어요? 7번 아니에요? 1번이요? 7번 방의 선물 말고 11번 아니에요? 예전에 하지원이랑 네. 임창정 나왔던. 못 봤어요. 그게 뭐예요? 1번 그거 저기 아니에요? 기적? 1번가의 기적이요? 예. 네. 그거 약간 떠오르는데 지금. 뭐예요? 그런 영화 있어요. 한 번쯤 보세요. 다들. 짠한 영화인가요? 짠한 영화죠. 1번가의 기적. 예. 나 하지원하고 임창정 영화하면 그거밖에 그거 생각이 안 나냐? 그거 세상 그 누구 색지시공 2. 색지시공 원. 나도 계속 색지시공 생각하면서 그게 짠한 건가? 이랬는데 거기 명장면 많잖아요. 네 많죠. 제가 생각하는 알겠습니다. 네. 3개 있는데 모두 다 그걸 생각할 거예요.
1분 다이어리 생각보다 할 얘기가 좀 많아서 아, 네. 조금 아. 시간을 끌게 됐는데 지금 몇 분이요? 40분이에요 벌써. 그러면은 요거 사연 하나 읽고 갈 수 있겠네요. 네. 양촌이님의 이거... 네. 사연 요거 시청자분 사연인데. 아 시청자분 사연이요? 네. 오 임팩트 있어요. 네.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예. Yeah. 만난 지는 한 두 달 넘은 것 같습니다. 이거 나이스 게임 TV 보면서 생긴 거거든요. 한번 읽어주시죠. 읽어주세요. 제가요? 네. 난독증이 있으세요? 아, 제가 글을, 잘, 글을 잘 몰라가지고. 네. 요새 배우고 있어요. 제가 그녀를 만난 건 병원입니다. 저는 장기 입원해야 할 환자, 그녀는 간호사. 그녀와 말문을 튼 것은 제가 입원한 지 3일째 되는 날 링겉바늘을 갈아야 하는데 혈관이 잘 보이지 않아 관계로 그녀가 헤매면서 입니다. 솔직히 짜증났거든요. 제가 이래요. 아, 제가 아 바늘 안 보여요? 응. 아니 혈관이 안 보여요? 네. 진짜 수간호사들도 10번씩 찍어요. 아 수간호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일 1등 간호사. 어. 네. 자 시선은 노트북 모니터를 한 채 NLB를 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쯤에서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머쓱했는지 묻더군요. LOL 좋아하세요? 야 이건 뭐야? LOL이랑 다들 알고 있네. 어 이건 한단 얘긴데. 그래서 보는 건 꽤나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 LOL 아는구나 싶었죠. 그러려니 하고 보고 있는데 그녀는 모니터에서 시선을 못 떼더군요. 롤챔스 블레이즈 대 소두의 경기로 기억합니다. LOL 엔간이 좋아하나 보다 싶어서 웃으며 저기요 안 바쁘세요 라고 수간호사님께 혼날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해주니 그제서야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죄송해요 혈관이 잘 안 보여서 실수했습니다 라며 인사를 하고 나가더군요. 이 일을 계기로 그녀는 병실에 올 때마다 저와 LOL에 대한 얘기하고 제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도 아는 척하며 말동무가 되어줬습니다. 아, 주작 아니에요. 보시면 알아요. 계속 읽어 들어보시면. 네. 서글서글한 인상에 웃기도 잘 웃는 그녀에게 호감을 느껴 그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만나는 사람 있어요? 없다더군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야, 돌직구 좋네. 야 그럼 혹시 나 퇴근해도 계속 만나볼래요? 아 좋아요. 멘트 좋다 나. 아 좋은데요? 만날래 만날래. 자 퇴근하면서 퇴근하면서 들려서 대답해 주겠다고 하곤 그녀는 저녁이 돼서야 예라는 대답을 남겨줬습니다. 예. 와 안되면 말고라고 생각하고 있던 저는 기분이 좀 좋아지더군요. 그리고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퇴원 후에도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주로 한강 오전 시간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그녀가 오전 근무를 하는 날이면 근무하는 병동에 들러 동료들과 마실 과일 주스를 주고 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건네주고 열심히 하라고 내려가려는 찰나 줄 게 있다더군요. 도시락이었습니다. 오~ 집에 가서 점심으로 먹으라더군요. 고맙다고 손을 들으며 치료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서 도시락 열었습니다. 모양새는 그럴듯 하더군요.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약간 이게 시나리오가 산으로 약간 조금쯤 어두워지고 있어요. 네, 약간 산으로 가는데 하 네. 맛이 없어요. 너무 없어요. 거기에 유부초밥에서 왜 미원 맛이 날까? 원래 미원 살짝 넣는데. 미원 넣으니까. 네. 아 원형대로는 못 먹겠다. 그래도 버릴 순 없지 하고 유부초밥을 해체하고 유부를 잘게 썰고 밥에 햄과 감자, 양파, 청양고추 다진 것을 추가 요리 프로그램으로 맡겼어요. 이거 무슨 레이디코드 레시피도 아니고 다진 것을 추가하고 집에 있던 양념장을 섞어서 볶아 먹었습니다. 이게 양념장은 두 큰술. 이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자취생활 꽤 하셨나 본데. 자 입맛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 아 그 위에도 있네요. 그리고 카톡으로 맛있게 잘 먹었어. 오늘 하루도 고생해. 하고 청양고추와 양념장의 힘으로도 미연의 그 맛을 이길 수는 없었지만 점점점. 자 입맛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 밖에서 사먹는 음식에서 미연 맛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먹고 나면 남는 뒷맛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네 무슨 얘기지? 일기를 쓰신 것 같은데. 네. 원래 제가 이런 블록들은 패스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안 돼요. 아 그래? 아, 몇 장 있는 거 제가 이게 줄인 거예요. 이게 줄인 거예요? 네 줄인 미연은 좀 빼지. 줄인 거예요? 네. 미연은 빼지 그랬어요. 아 그래도 왜냐면 미연은 상품 이름 아니에요? 아 괜찮아.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사회생활하면서 미연 맛에도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싫은 건 싫은 거고 처음 받은 도시락에서 그 맛이 났다는 게 좀 실망스럽긴 했네요. 이게 뭐지? 자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아 진짜 문제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네. 본문. 음식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 본문 나왔어요. 본문. 앞에를 통으로 날릴까 하다가 네.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서 본문 나왔습니다. 게시판에 게시판에 지문 남길까봐.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네. 앞에도 말했듯 그녀는 LOL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 팀을 좋아합니다. CJ 블레이즈와 프로스트. CJ인데 양쪽. 네. 자 대충 아시겠죠? 사실 요즘 들어보면 LOL을 좋아하는 건지 CJ를 좋아하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한 팀을 응원한다기보단 그날그날 멋진 경기를 하는 팀에 박수를 보내고 환호하는 저와 달리 그녀는 CJ를 맹신한다고 생각되더군요. 자 정말 재밌는 내용이에요. 자 블레이즈가 챔스에서 떨어진 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페드로 롤챔스를 보던 그녀는 격분을 하더군요. 무섭습니다만 그래도 NLB란 기회가 있어 거기서 우승하면 돼 라고 빈말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소드와 블레이즈의 경기를 보며 환호하고 즐기고 있었죠. 3대0으로 마무리된 후 LG와 진에어의 1경기를 보고 있을 때 카톡이 왔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블레이즈가 3대0으로 졌어 라고 보내주니 한창을 말이 없던 그녀는 자기 퇴근할 때쯤에 병원으로 오라더군요. 잘 보고 집으로 들어가라더니 주변의 취미를 제가 잘 읽죠? 예, 주변에 취미를 공유할 동료나 친구가 없다는 걸 만나면서 알았기에 그냥 직관 포기하고 중간에 나와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또다시 격분하는데 좀 무섭더군요. 아 이게 예, 묵묵히 들어주다가 괜찮아 프로스터가 뭐 챔스 4강이 있잖아 결승 가서 우승해 줄 거야 물론 속으론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이라고 생각하고 빈말이라도 그리 해줬습니다. 아이돌에 대해 맹신하던 뭐 여자를 만나본 적은 있어도 게임단에 이러는 여자친구는 처음이라 뭐 비슷한 심리겠거니 하는데 당최 이해할 수가 없어서 빗돌린 만큼 아니지만 6살 차이 나는 여친이 어떤 생각으로 저러는 건지 좀 어렵기도 합니다. 네. 뭐 이런 양촌리님의 사연이었는데 한마디로 그거지. 아, 여자친구가 네. DJ 프로스트 블레이즈 광팬인데 너무 심한 것 같다 어떡하냐. 그리고 보면 여기 모니터에서 시선을 못 대면서 이제 혈관을 못 찾았다. 이거로 이제 시작을 해요. 네. 어떻게 맞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좋았어. 그러면서 자 도시락 얘기는 짤데기 없이.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이분이 약간 시냅스가 굉장히 다방면으로. 근데 마지막에 활동하시는 청양고추 다진 걸 넣었기 때문에 그 덤덤한 맛을 없애줬죠. 청양고추 다진 걸 이분 시냅스에 넣어드리고 싶네요. 네. 자. 아 근데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여기서 그 이 정도로 심했으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내 혈관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기 때문에 혈관을 찾지 못한 게 아닐까. 네. 제가 이래요. 제 혈관이. 아니요.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자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이제 눈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찾으니까 못 찾지. 그리고 저희가 어떤 장면이 상상됐냐면 네. 너무 무섭다 그랬잖아요. 네네. 무섭다 그랬잖아요. 네. 이분이 여자분이. 근데 이 여자분은 위험한 물건을 굉장히 많이 메스도 있고 메스 간호사가 주사바늘도 있고 간호사가 갑자기 메스를 들어요? 주사바늘 아 주사바늘 주사바늘도 있고 벤치도 있고 벤치 좋다. 그러니까 이분이 병원에 혼자 있을 때는 그 CJ의 결과를 알려주지 마세요.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뭐라고? 졌어? 막 이렇게 이런 씨 메스가 좋아 할머니한테 화내고 아유 그러면 안 되죠. 환자분들한테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뭐 이렇게 광적으로 좋아할 수 있죠. 그 사실 선수들이 뭘 경기를 잘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연예인을 좋아하듯이 그냥 그 이미지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연예인에 좀 이렇게 꽂혀서 좋아하시는 분도 사귀었었다라고 아까 그래서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케이스보다는 오히려 자기도 좋아하는 게임에서 뭐 프로팀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아니, 여자를 좋아하면 롤을 좋아하니까 이게 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약간 좀 연예인 좋아하듯이 사람을 좋아하는 왜 그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또 하나의 파생 상품이잖아요. 아, 그 선택을 잘못했다고 하시는데 근데 너무 장문의 글로 열심히 써주셔서 네 그래서 내용은 좋아요. 여자친구가 지금 CJ를 좋아한다. 에이.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그 간호사가 그러면 웃길 것 같은데 젊은 사람 딱 오면 네. 엉덩이 영약이에요 엉덩이 강타할게요. 어? 좋다 좋잖아요. 1분마다 받아 쿨타임마다 아 좋다 쿨타입 1분이에요. 1분 문지르고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근데 요새 주사를 엉덩이 안 넣더라고요. 왜요? 어디 나요 그러면? 팔에 나요? 허벅지에 나요? 아 엉덩이에다 넣나? 어디다 놨는데? 아니 마지막에 맞은 데가 어디야? 그게 아니라 일어나서 맞던데? 일어나서요? 응. 어디다가요? 그러니까 서서 기대세요 이러고 엉덩이에다? 거기가 엉덩이 간호사가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여자 그러면 그래요. 엉덩이에 감각이 없어요? 간호사가 남자면은 엉덩이 맞았을 거예요.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어디에 맞았어요 정확하게? 엉덩이 위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허리 아래 얘기 아니야? 허리 아래? 엉덩이
바로 위에? 척추 맞아요? 허리 바로 위에, 그러니까 엉덩이 위에. 아, 엉덩이 위에. 엉덩이 안간 정도의 그 있잖아. 아~ 벨트라인 좀 밑에. 찌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주사를 엉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엉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맞은 게 아니고 볼록 튀어나와 엉덩이 이렇게 맞은 게 아니고 일어난 채로 이렇게 맞았다는 거구나 이렇게 수직으로 꽂았다는 거 이렇게 퓨 이렇게 그 엉덩이 없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못 맞을 텐데 알겠습니다 뭐 그거 괜찮으니까 네. 그분만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거 이해해 주세요 그 말 하고 싶었어요 뭐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 이거 가지고 막 아니 나는 그냥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막... 팀 같이 좋아해주면 될 것 같은데? 같이 좋아해줘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뭐 아니 잘하겠지 이제 뭐 선수 바뀌고 이렇게 하면 뭐 분위기 좀 좋아지겠지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막 뭐 LG가 지면 술을 먹고 들어와서 뭐 집안 집기를 부신다거나 냉장고를 막 들어있는 걸 막 다 꺼내서 집어 던진다거나 이러면은 사실 그건 그 개선의 여지가 없는데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뭐가 무서울 정도로 화를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섭다고 하면 본인이 맞고 계신 중은 아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수술을 할 때 마취 주사는 허리에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런 데 맞지 않아요. 아 그 하반신 마취로 가는구나. 네. 아 그 자리에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 몰라. 아 뭐 그 자리에 맞아 부분 마취. 진짜. 부분 아니 왜냐면 확실하니까 확실하잖아요. 그 자리에 맞지. 하반신 마취하고 부분 마취 또 할 거야. 아마. 아 그런가요?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포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만 맞죠. 그래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거기 주사가 들어가요? 넣어본 적은 없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구견제 요새 이래요? 제가 다섯 살 때 유치원이 다섯 살 때 가나요? 일곱 살이요. 아 너 어디 사셨어요?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국 사람이에요? 일곱 살 때 가요? 네 여섯 살 때 제가 시골 살아서 욕을 못 배웠었는데 머릿속으로 욕을 만들어내서 욕을 했어요 의사분한테 뭐라고? 뭐?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되게 창조적인 욕을 했어요. 아빠요?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를 구해달라는 내용이었죠.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마취 주사를 맞는 게. 네. 그래요? 그 정도의 고통이었죠.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아. 원래 구견제가 이래요? 뭐 어때요? 원래 성기 얘기예요? 아 뭐. 아니 뭐 그러면 포경 수술은 우리나라 문화인데 뭐. 아. 어떻게 해요? 그럼. 사실 포경 수술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단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안 하는 추세잖아요. 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크다. 근데 사실 그게 있는 게 저희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었고 네네. 위생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만한 그런 문화가 형성되기 이전에 그게 정착된 그거잖아요. 당장 단점 커버하려고. 네, 당장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문화가 돼버렸죠. 그렇죠. 근데 그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래요. 네. 그렇죠. 저희는 지금 만약에 하신 분들이 계시면 많은 걸 빼앗기신 거예요. 아, 진짜 많은 걸 빼앗긴 거예요. 많은 걸 빼앗기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맛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혀를 자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혀를 자른다거나 아니면 진짜 쓰레기 진짜 뭐가요? 아니에요. 감각 기관이 무뎌진다니까요. 알았어요. 알아요. 다 알 거예요. 다 아시죠. 어떻게 알아요? 한 사람은 안 한 사람의 느낌을 몰라요. 안 한 사람은 한 사람의 느낌을 몰라 서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그 빼앗긴 아 내가 빼앗겼구나 이걸 아시지 않나? 나도 알고 있었는데 그거. 네가 안다고?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아 깜짝아. 네. 배웠어요. 아. 배웠죠, 네 배웠죠. 배웠겠죠. 근데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나 이렇게 궁금한 게 네. 제가 저번 방송 모니터를 못 했단 말이에요. 제가 들어와서 이런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런 거예요? 뭐 아니 얘기해야 될 게 있으면 해요. 아 그게 아니라 사실 저희가 막 뭐 엄청 막 아니, 야하게 얘기해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 뭐가요? 배웠다는 거에 대한 오해. 아니 근데 어차피 성교육은 필요해요. 그럼요. 아 그럼 지금 그래서 배웠다. 네.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면 웬만하면 시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차라리 위생관리를 아드님이나 자식들한테 좀 이렇게 잘하라고 시키는 게 더 낫지. 근데 또 어른 세대에 했으면 그 고정관념이 박혀있어서 그대로 애들 시킨다고. 그러니까 설득을 하는 거죠. 이제 부모님 되실 분들은 웬만하면 뭔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안 시키셨으면 사회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네. 인후증가도 좀 빠리빠리 되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감각이 좋아지다 보니까. 네. 자, 두 번째 사연. 아니에요. 두 번째 사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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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저희 좀 조절, 수위 조절 좀 하고. 무슨 수위를 조절해요? 아, 딱 좋아요? 굉장히 학구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아 근데 나... 진짜 다 배운 거예요. 저그 뭐지 중학교 때 구성의 아줌마가 오셨었거든요. 그때 구성의 아줌마 유행했는데. 근데 네. 실제로 저희가 지금 한 얘기가 네. 야한 얘기가 아니에요. 야한 얘기는 대상을 놓고 막 성적으로 막 희롱하고 맞아요, 맞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지. 표피 깎아내는 얘기가 왜 야한 거야? 왜냐면 그게 네. 의사 아까 그 병원 얘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파생된 거기 때문에. 파생 상품이죠. 네. 자, 2부에서는 어떤 걸? 네. 2부에서는 또 저희가 예전에 있었는데 네. 다시 부활하는 바로 그 코너가 생겨요. 바로 그거. 그거. 2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네. 바로 그 코너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오늘 그 클로징 멘트 뭐 준비하셨죠? 아 맞아 앞에 있어요? 거 이거는 인더 오빠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1부 클로징 멘트. 클로징 어떤 걸로 어떤 느낌으로 읽어야 돼요? 김제동 느낌으로 이 네. 느낌 이 느낌 이 느낌이요? 네. 이 느낌 이 느낌이요? 손톱 언제 깎을 거예요? 아, 이 느낌 어떤 느낌 얘기하는 거예요? 손톱 기르는 거예요? 아니 어떤 느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느낌 그 안 되는데 그거 좀 네. 세상의 수많은 약속들 중에서 사랑하겠다고 말함은 가장 큰 책임을 요구하는 약속입니다. 이게 클로징 뭐 다시요. 이게 클로징 멘트예요? 세상의 수많은 약속들 중에서 사랑하겠다고 말함은 가장 큰 책임을 요구하는 약속입니다. 이게 이거 읽을 땐 되게 멋있었는데. 아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 자식이 잘 될 때까지 책임을 지어야 되는 멘트고 남자나 여자 혹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는 자 입으로 가죠. 이게 클로징 멘트에 어울리는 멘트가 아니에요. 입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